맞습니다.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은 앵두금 승부보수도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건 파충류물 공룡의 모양을 좀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인데요. 공룡 모습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외모에서 표피에서 파충류의 그 표피를 하고 닮은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눈, 양쪽 눈쫙 보면 도마뱀이나 파충류 뱀이나 그다음 딱 보면 째려보는 느낌을 보죠. 전형적인 뱀머리 모양 같기도 한그 느낌이 오싹하게 오죠. 그죠? 예, 조금 연구해 본 사람이 알 거예요. 네, 자, 이건 밑부분이고요. 딱 이렇게 치악력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거의 맞네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요렇게 딱 보니까 갖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자,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양이 어떻게 되는가. 제법 많을 건데, 오, 380캐럿입니다. 380캐럿이고, 좀 투명도는 떨어지겠어요. 한번 볼게요. 투명도는, 네. 투명도는 좀 떨어져요. 투명도는 떨어집니다. 네. 약간 핑크지만, 옐로도 갖고 있는, 핑크 다이아몬드지만, 옐로가 있는, 아주 연한 핑크. 이런 거는 반투명이라고 해야 돼요. 반투명. 투과도가 완전히 투명도에서 반투명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는, 경도는 좀 높을 것 같아요. 경도는 확실하게 높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4부터 딱 다이아몬드는 올라올 거예요. 예, 좋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네, 4에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예, 요 정도는 다이아몬드가 맞아요. 얘는 다이아몬드 계열로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천천히 올라오도록 올라오면 거의 뭐, 네, 좋습니다. 좀 투명도는 떨어지지만 다이아몬드 맞고요. 자, 2에서 한번 해볼게요. 아쉽게도 여기까지. 2에서 했을 때, 예,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이게 2에서, 투명도가 높으면 2에서 해도 쭉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이아몬드, 조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맞는데, 이제 반투명 정도니까 여기서 이런 게좀 차이가 있죠. 재미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네, 7, 8이니까 2에서 했을 때 7, 8이고 4에서 하면 무조건 다이아몬드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다이아몬드를 맞는데 조금 질은 중상급에서 중상급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요는 중급 이상은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그러나 상급 쪽에 가까운 게 아니라 중급 쪽에 가까운 게 아니라 중하고 상 중간에 있는 것에 가까운 겁니다. 그럼 요거는 100점을 따졌을 때 한마디로 하면 한 75점에서 80점 정도. 75에서 80점 정도짜리 다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 당연히 얘는 얘가 갈리고, 자, 요거 보면은, 예, 약간은, 자, 보세요. 여기 조금 금이 가 있죠. 그렇다고 다이아몬드가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금이 간게 아니고요. 금은 없어요. 그죠? 근데 뭐냐면 이 사체가 부드럽거든요. 그렇게 거칠거칠한 게 부드러워 맨들맨들하게 된 거예요. 나가는 거는 얘가 나갑니다. 그런데 자, 이게 실제 보면 아니에요. 근데 약간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 자체가 지금 부들부들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이 자체에 있는 이 지금 바깥 표면에 있는 껍데기인 이물질이에요. 그것들이 이렇게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이 없어요. 이물질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이아몬드는 맞다. 중상급에 해당되는 다이아몬드인데 일단 이제 반투명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다. 네, 이것도 저희가 특별 판매를 합니다. 거의 파충류 모습을 좀 갖고 있는 좀 포스가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런 거는 광만 내가지고 갖고 있어도 소름 끼치죠? 네, 소름 끼쳐요. 아유, 뱀 얼굴 형상을, 공룡의 얼굴 형상을 하고 있는, 약간 육식 동물 같아 보여요, 얘는. 초식이야, 육식. 포스가 있습니다. 포스가 있는, 예. 몇 캐럿이라고요? 300일까? 379 캐럿입니다. 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문보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